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됐지? 뭉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규련 씨. 왜 그랬죠? 그렇게 뭉이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답니다. 네. 개과 천선이네 정말. 네. 정말 그러네요. 개가 천선이네. 둘이 함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바늘 가는데 실 가듯 규련 씨 가는데 늘 뭉이가 있습니다. 규련 씨가 일을 하는 동안 그 곁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뭉이. 엄마 쓰레기 버리고 올게. 갔다 올게. 기다리란 한마디에 정말 꼼짝하지 않는 동상이 돼버렸네요. 꼼짝도 안 해요. 가만히 그대로 있네. 정말 꼼짝도 안 해요. 규련 씨가 나간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녀석.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참 보기에도 애달픕니다. 잠시 후 규련 씨가 들어오자 풀 죽어있던 뭉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안 그 좋아. 뭉이 안 그 좋아. 금방 갔다 왔어. 금방 갔다 왔어. 약간 삐진 것 같아. 아이고 울었어. 삐졌어. 뭉이도 울었어. 엄마 금방 갔다 왔잖아. 응? 이렇게 충직한 반려견이 있으니까 규련 씨 참 좋겠어요. 원래 사람이 강아지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동물을.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보호받는 느낌? 네, 뭉이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사실 규련 씨에게 뭉이가 특별한 이유는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왔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엄청 뚱뚱하고 이래서 남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욕도 많이 먹고 막 비난도 많이 받고 이래서 사람을 기피하다 보니까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한때 심한 마음의 병을 앓았던 규련 씨.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뭉이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얘는 날 따라주니까 계속. 그게 저는 좋았어요. 사람보다. 적어도 얘는 제 뒤에서 저를 험담하진 않잖아요. 네, 저를 기다려주지. 평가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죠. 예,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좋아해주니까. 맞아요.